내가 다른 사람한테 고백하는 거는 센세가 처음이에요. 뭐 진짜? 私の声ももう入ってる? そう声だけはいいですね? いいよいいよ 유하 제가 원래는 주로 야구 관련된 방송을 하다가 지금은 뜬금없이 일본어 과외라는 좀 주제를 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켰는데 제가 또 라이브 방송도 처음이거든요. 제가 아시다시피 WBC가 지금 3월에 도쿄돔에서 제가 이제 말하는 게 일본어가 잘안 되다 보니까 두달 정도 우리 저 센세랑 일본어 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유튜브 때문에 진짜 별의별 짓을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센세가 화면에 출연하는 거 부담스럽다고 해서 이제 목소리만 이제 출연을 하는 거는 이제 오케이라고 이제 해줘가지고 센세가 한국말도 잘하고 일본말도 둘다 잘하거든요. 토리아이즈 니혼고 대 아이사츠 또 쓰기와 한국어 대. 네, できるかな? こんにちは. 今日は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한국어 대모.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센세랑 같이 있으니까 우리 센세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근데 센세는 사실 일본인이거든요. 일본인이고 저는 이제 또 한국 사람이고 한국 방송이다 보니까 약간 그 감성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신뢰가 되는 질문이 있다든지 아, 좀 요거는 조금 스톱 돼. 일단은 센세의 나마에와 아이코 아 센세와 아이코 센세입니다. 얼굴이 공개해주세요, 아이코 센세라고. 안 그거는 안 돼요. 돼요. 그거는 안 돼요. XJAXJA님. 그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자꾸 이제 방송을 방해를 하시는 건지 제가 이제 누군지 이제 짐작이 가는데요. 내가 손가락으로 인사할게요. 와타시와 그러니까 센세노 가오가 믿더라.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지금까지 닮았다고 들어본 사람. 센세가 이마 마데 트와이스. 제 생각과 이제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차이가 있으니까 자, 센세가 지금까지 닮았다고 한번 들어본 사람 제가 봤을 때는 후지미나라고 해요. 내가 봤을 때한 70, 80%? 나간지? 에, 거의 그런데 센세는 이제 사나라고 했으니까 이제 저는 근데 옛날에 진짜 사나랑 닮았다고 근데 사나가 너무 예뻐졌어요, 지금 옛날에는 옛날에도 예쁜데 센세 다나카상 알아요? 다나카상? 응 알아요 그 코미디언 좀 다나카상 정말 인기가 정말 많은데 홈런호노 그 호스트 또그 캬라가 니테루까? 니테루 けど 조금 大きくしてるね 옛날에 있던 것도랑 닮았어요 센세와 얼굴도 됐을까? 몇 살이신가요? 30살 나라 휴즈 4년생가? そうです 私も 휴즈 4년생 됐어 はい でも 私は 28살 됐어 あれ? 난데? けど 한국では 30 でしょ? ないないない 왜? 先生は 日本人から 日本の法律で 30살 私は 한국의 법률로 나는 28살 나는 青年 청년 先生は 마사 아, 땅! 아, 요런 질문도 있네요. 센세, 돈나 타이프가 스키데스까? 아. 센세 이상형이 어떻게 되나요? 이상형. 아, 하이. 알고 있지만, 예, 나오는 배우가 알고 있지만? 있어. 그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 아니야? 우누? 아, 차은우. 차은우! 여러분들, 일본인이든 한국 여자든 그냥 차은우가 짝이랍니다. 센세, MBTI 알아요? MBTI? 알아요. 일본에서도 MBTI가 인기 있어요? 인기 있어요. 아, 인기? 응. 한국이랑 일본이 이게 참 똑같이 보이네. 이거. 뭐니? ESFP? ESFP の 닉네임. 엔터테이너? 아, 엔터테이너? 응. 약간 사람. 그치? 뭘 끝이야. 제 유튜브 본적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왜냐면 사실은 내가 유튜브 하는 걸 우리 가족들이 몰라요. 그래요? 친구들이나 친구들 아닌 사람한테 내가 다른 사람한테
고백하는 거는 센세가 처음이에요. 뭐 진짜? 어, 그러면 센세와 일본인이네요? 아, そうだね. 파스포트 한국だけど. 에? 파스포트 한국だけど. 여권이 한국이라고? 응. 나한테? 그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 아. 나 신분증. 주민등록증? 어. 아. 주소도 있나? 괜찮지? 아, 주소나요, 주소. 주소. 보이나? 여기 보시면은 응응응 진짜 한국 주민등록증이에요. 한국에 오기 전에 니온니 쓴다 토끼와 나니오 시마시타. 아, 호텔에 働いてました. 아, 호텔? 호텔이야. 호텔이야. 호텔이야네. 네. 이 시고토잖아. 소다요. 파크 하이아트 알아요? 파크 하이아트? 응, 파크 하이아트. 파이브스타. 응, 소소소. 그때 일하면서 그 만난 사람 있어요? 유명인? 많이 있어요. 파크라 레디 가카랑. 레이디 가카. 아리아나 그란데랑. 아리아나 그란데? 내가 그 아리아나 그란데. 아, 맞아요. 가수, 가수. 세븐틴. 저랑 이제 과외를 하고 있잖아요. 응, 응. 과외는 이가이니와 나니오. 이마 학교에 가요때마스. 어학당에 다니고 있어요. 오전에는 어학당에서 이제 한국어 공부를 하고. 그 사람, 선생님이 한국말 잘해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해봐, 너 잘해, 진짜.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저 같은 학생들 과외를 주로 하고 있고 야구 질문을 좀 몇 가지 드려볼 텐데 일단 젠젠 무리나 시즌카라 야큐오 시타코토 아루가 저요? 없어요. 진짜 있다. 그러면 야구를 본 적 있어? 딱 보는 거는 한 번만. 야큐노 스타디움에 특세스 이때 나는 야구 팀은 있어요? 자이언트 팀. 아, 교진. 응. 요미우리. 응. 한신 타이거즈. 한신 타이거즈. 그 요미우리 노 라이벌. 한국에 있는 팀은 절대 모르겠네. 절대 모르겠네. 아, 절대. 따라해보세요. 삼성 라이언즈. 삼성 라이언즈. 아, 삼성 라이언즈. 오늘부터 삼성 라이언즈만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아, 팀 말고 선수는 아는 사람 있어요? 선수. 세시아? 오타니. 도카. 아, 오타니 쇼헤. 오타니 쇼헤. 다르비슈 유. 도카. 뭔가 틀본 적이 있는데. 어, 스즈키 세이야. 몰라. 네. 무라카미. 나도 모르겠다. 무라카미. 그러면 좀 더 옛날. 노모 히데오. 노모 히데오? 몰라. 이치로. 이치로. 아, 이치로는 뭐. 이치로는 뭐. 마쓰이. 마쓰이 히데키 알아요. 어. 뭐 잘 안 해. 그럼 나중에 저랑 야구장 같이 가실래요? 네, 야구장. 아루? 한국에? 응. 코타이스. 무시. 코타이스. 인터뷰? 응.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컨텐츠 여기까지 일본어를 배워봤고요. 안녕. 안녕.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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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드? 바이.